깊은 숲속 어딘가에는 목이 아주 기다란 기린들이 모여 살고 있었어요. 나뭇잎과 포도를 좋아하는 기린들은 큰 키를 이용해서 나무 위에 나뭇잎을 따먹을 수 있었어요. 라푸도 다른 기린 친구들처럼 그 숲속에 살고 있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라푸는 다른 기린 친구들처럼 목이 길지 않았어요. 라푸의 친구들은 그런 라푸의 겉모습 때문에 라푸와 놀아주지 않았답니다. 흥, 뭐야? 저 이상하게 생긴 애는? 몰라, 목 짧은 라푸잖아. 기린인데 목이 짧다니 이상하지 않니? 얘들아, 저런 애 상대하지 말고 우리 포도나무 숲에 놀러가자. 기린 친구들은 라푸가 좋아하는 포도나무 숲에 놀러갈 때도 라푸를 모른 척 했답니다. 라푸는 항상 외톨이였어요. 혼자 남은 라푸가 슬퍼하고 있는데 엄마 기린이 다가왔어요. 왜 그러니 라푸야? 친구들이 목이 짧다고 저랑 안 놀아줘요. 저만 놔두고 포도나무 숲에 놀러가 버렸어요. 그럼 라푸도 엄마랑 내일 포도나무 숲에 놀러갈까? 우와, 정말요? 라푸는 정말 기뻤습니다. 다음날 라푸와 엄마 기린은 포도나무 숲으로 갔어요. 라푸는 맛있는 포도를 먹을 생각에 기분이 아주 좋았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라푸를 부르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기린아, 기린아, 잠깐만 멈춰봐. 라푸는 고개를 두리번거렸지만 목소리의 주인공은 보이지 않았어요. 엄마, 누가 우릴 부르는 것 같아요. 그래? 엄마는 하나도 안 들리는데. 목이 짧은 기린아, 넌 내 목소리가 들리지? 여기야, 여기. 땅바닥을 봐. 라푸는 조그만 목소리를 찾아 땅바닥을 두리번거렸어요. 그러자 아주 조그만 개미 한 마리가 라푸를 향해 소리치는 게 보였죠. 어, 찾았다. 여기 있었구나. 나 참, 왜 다들 내 말을 못 듣는 거야? 한참 동안 여기서 소리쳤는데. 다들 너무 목이 길어서 땅에서 나는 소리는 잘 못 듣는 거야. 나는 다른 기린들보다 목이 짧아서 들은 거고. 그런데 왜 그러니? 너도 포도나무 숲으로 가는 거지? 지금 거기 가면 안 돼. 왜? 무슨 일 있어? 내 개미 친구들이 포도를 먹고는 갑자기 아프기 시작했어. 아무래도 포도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라푸는 깜짝 놀랐어요. 뭐? 내 친구들도 어제 포도를 먹었는데? 그러니까 말이야. 아무리 소리쳐도 내 말은 듣지도 않잖아. 어서 가서 네가 좀 말려줘. 그래서 라푸와 엄마는 서둘러 포도나무 숲으로 갔어요. 포도나무 숲에는 이미 다른 엄마 기린들이 포도를 따고 있었어요. 라푸는 엄마 기린들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했어요. 뭐라고? 어쩐지 우리 아이들이 오늘 아침부터 아팠단다. 네가 말해주지 않았다면 큰일 날 뻔했구나. 아이들이 또 포도를 먹을 뻔했어. 엄마 기린들이 포도 따는 것을 말린 라푸는 개미에게 돌아갔어요. 개미야, 내 친구들도 아프대. 뭔가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라푸는 개미에게 물었어요. 저기 가시덤불 숲 안에 있는 약초를 먹으면 나을 수 있어. 그런데 네 친구들이 먹을 만큼 커다란 것은 내가 가져다 줄 수 없을 것 같은데 네가 저기에 갈 수 있겠니? 내가
가시덤불 숲을? 라프는 뾰족하고 무서운 가시들이 가득한 가시덤불 숲을 바라봤어요. 라프는 겁이 났어요. 괴미야, 내가 할 수 있을까? 용기를 내려 목이 짧은 기린아. 다른 기린들은 키가 너무 커서 저기에 들어가지도 못할 거야. 네 친구들을 구할 수 있는 건 너뿐이야. 라프는 아파하고 있을 친구들을 생각해봤어요. 그렇게 하니 무서운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란 생각이 들었죠. 라프는 가시덤불 숲 앞에 도착했어요. 라프야, 저긴 너무 위험한 것 같구나. 정말 갈 거니? 걱정 마세요, 엄마. 제가 갔다 올 수 있어요. 모두가 걱정했지만 라프는 망설이지 않고 가시덤불 숲 안으로 들어갔어요. 가시덤불 숲은 너무 낮고 좁았답니다. 라프는 가시덤불에 긁히고 찔리고 넘어져서 여기저기 상처가 생겼어요. 너무 아파서 눈물이 핑 돌았지만 라프는 멈추지 않았어요. 내가 여기서 포기하면 친구들이 계속 아플 거야. 내가 가야 해. 라프는 아프고 무서운 걸 꾹 참고 가시덤불 숲의 끝까지 걸어갔어요. 그곳에는 개미의 말대로 약초가 있었답니다. 라프는 기쁜 마음에 가시에 찔린 상처가 아픈 것도 잊어버렸죠. 라프는 약초를 들고 친구들이 있는 숲으로 돌아갔어요. 얘들아, 이것 좀 보렴. 라프가 너희들을 위해 약초를 구해왔단다. 친구들은 모두 라프가 구해온 약초를 먹고 거짓말처럼 아픈 것이 나았답니다. 친구들은 매일 라프를 놀리고 따돌린 것이 너무 미안해졌어요. 고마워, 라프야. 우린 맨날 네가 목이 짧다고 놀리기만 했는데 넌 우릴 위해서 약초를 구해왔구나. 나도 미안해. 정말 고마워, 라프야. 친구들은 모두 라프에게 사과했어요. 아니야, 얘들아. 모두 아픈 게 나아서 정말 다행이야. 다음날 친구들은 라프와 함께 키가 작은 나무들이 있는 숲에 놀러 갔답니다. 라프야, 근데 너 가시덤불 숲에 갔다 왔었다며? 그 얘기 좀 해줘. 응, 맞아. 너 되게 멋있다. 우리한테도 들려줘. 친구들은 더 이상 라프의 겉모습에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배운 친구들은 앞으로도 라프와 친하게 지낼 거예요.